예, 오늘은 밖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재명이 우리 답답한 가슴을 사이다처럼 뚫어주는 거야? 이제 이재명이 우리의 이 어려움을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이겨주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직생의 각오로 이재명 대표가 싸우니 우리도 확실하게 현 정권의 문제가 무엇인지 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뒤편에 있는 것처럼 철진한 이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념보다는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 속에 있는 메카시가 윤석열로 환생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메카시, 윤석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갈등보다는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갈등 윤석열을 우리 통합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통합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익보다는 국익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까지 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일가 가족이 있는 땅으로 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들었으니 국민들이 대노했습니다. 주가 조작 김건희는 어디 간 겁니까? 장고 수백억 조작한 최운수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업자 천암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사익을 위하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사익 추구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국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사익을 추구하니 이제 이 사익 대통령도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작년 딱 8월 국민의힘 연찬회였습니다. 그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 정권 탓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 작년 국힘 연찬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이 지난 올 8월 연찬회에 와서 또 전 정부 탓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장이 벤츠를 몰면 그 회사 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도 마찬가지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로 어려워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서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든 것을 향해 마치 벤츠라도 국민에게 드린 양 1 더하기 1은 100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은 자신이 1년 전에 했던 말도 다 까먹고 또 전 정부 탓을 했던 것이죠. 어제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리플 악재, 소비, 생산, 투자가 다 하락했다. 그리고 수출 감소는 36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률이 4.1%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1%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돼서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 뜻대로, 위안부 문제도 일본 뜻대로, 끝내는 독도를 팔아먹을 기세로 가더니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용인하는 이 모양을 지닌 결과 경제 성장률이 일본은 1.5%, 그리고 대한민국은 0.6%에 불과합니다. 약 2.5배, 25년 만에 일본이 역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다. 끝내는 홍범도 장군까지 건드려 가고 있는데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가짜 뉴스 퍼뜨리지 말고 이제 역사까지 파괴하려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뚝뚝
뚝뚝 떨어져서 국힘당 의원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요. 홍범도 장군과 대결하는 친일 본색의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국민이 친일 본색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